야, 집도 처음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게요. 네네. 그죠? 와. 웬일이야? 아니 집에 저렇게 책을 해놓나? 벌써 인테리어. 누구나요? 저 약간 세트장 아니에요? 인테리어입니다. 오, 알람 소리.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살색 아니야? 어, 너무 놀랐어 진짜. 괜찮은 겁니까 이거? 아니, 잠옷이에요, 여러분. 아, 잠옷. 네, 여러분, 잠옷이에요. 슬립 드레스잖아요. 아니, 진짜 저걸 입고 잔다고? 아 근데 저런 옷은 마님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저거 주말 연습곡에 네? 많이 나와요. 이거 마님들이. 아 너무 멋있다. 아니 잠깐만 눈썹을 붙이고 잔다고? 아 저 어? 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화장도 못 지우고? 거의 다 못 지우고. 아 진짜? 와. 어. 근데 진짜 유난하시다. 응. 네. 집 좋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소녀름의 연주곡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카메라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고준희입니다. 방송에서는 집을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고준희입니다. 와, 부모님? 나도 막 부모님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깔끔해. 다 비싸 보인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그냥 거지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그냥 예뻤다 캐릭터가 저랑 제 거를 조금 가지고 온 거긴 해요. 진짜 드라마 같은데 그냥? 진짜 너무 드라마 같아. 진짜 우아한 인생이네. 네. 저렇게 우아한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 않나? 잠깐만. A. 어, 거의 CF 아니야? CF 그냥? CF인데? 세 명이다. 세 분이 가였어요. 세 명 하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다 예. 기분 좋게. 저는 가사 없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아, 그런 거 이해합니다, 저는. 네. 저도 나름 클래식 듣습니다. 네. 안 믿으시겠지만. 아, 정말요. 정말요. 아니, 근데 클래식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파자마 같은 거 입잖아요. 네. 이 저거는. 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입었고요. 그 되게 편한 거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저도 이 부분 네.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네, 거짓말 하지 마. 반팔 반바지 자잖아요. 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아, 뭐 사다 왔네. 내부는 약간 소스 같은 것들을 좀 쓴 흔적이 있네요. 냉장고 안에는 진짜 같은데요?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어, 저거 베이글이잖아, 저거. 유명한 집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평균 2시간 기다려요. 맞아요. 진짜요? 와. 네. 저 전날 사놓은 거예요, 저 베이글? 줄 서야 되는 거잖아. 저거 대파베이글. 예약 대행 하면은 미리 할 수 있어요. 아, 대행을 시킬 수가 있구나. 저는 핫한 거는 다 경험해보고 싶은 이런 게 너무 넘쳐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데는 전날 픽업을 해가지고 사다 놓던지 배달 어플로 시켜놔서 제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골라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유럽식으로 가볍게 샴페인 한 잔? 네? 베이글은 샴페인이요? 아침에? 그렇게 샴페인을 마셔야 좀 텐션이 올라가서 좀 하루가 산뜻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혀는 왜 내미셨죠? 왜 깔룸부리죠? 저건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저건 제가 몰랐고요. 아니, 아침에 다 샴페인 하지 않나요? 아침에 샴페인을요? 아침엔 막걸리죠. 아, 네? 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니, 근데 고준희 씨가 술을 잘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샴페인 정도는 가볍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얌얌. 얌얌. 아, 이건 이상한데? 뭐, 모든 게 가짜 같은데?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얌얌. 그러니까 MZ들이 하는 거를 지금 따라오시는 거군요. 요즘 유행하는 밈 용어들 보면 다 따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집에 있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촬영장 가면 요새 유행하는 것 좀 알려줘. 뭐 좀 알려줘. 막 이렇게 물어봐요. 얌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어. 이따 다시 먹어야겠다. 옷가게인가? 안녕하세요. 탑을 캐리를 끌고 왔다. 앞머리로 말고 앞머리 아닌 거. 나 이따가 선 보러 가자. 어? 선 보러 간다고? 선 보러 가세요? 응. 갑자기 선? 선 보러 간다고? 응. 뭐? 누가?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응. 이거 실제면 기사감 아니에요? 아, 진짜 찡결하려고요? 아, 그럼 결혼 생각이 있으신 거죠, 구준 씨는? 그럼요. 전 20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 오래됐네. 오래된 꿈이었네. 너무 오래됐는데? 나 오늘, 약간 뉴진스 느낌으로 해줘. 뉴진스가 저기 불가능한 건 나도 알고 있고, 하지만 뉴진스가 되고 싶고. 요즘 내 추구미가 뉴진스거든. 얌미함. 난 이게 설정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설정이었으면 좋겠어. 설정이 아니면 약간 슬픈 느낌 들어. 그건 진짜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완전 분조각 커피숍이다. 계속 비 오는데. 맞아요. 옆에 배 있고. 되게 너무 예쁘다. 얌미하오. 그러면 얌미하오는 그만 듣고 싶네요. 후추 라떼라. 맛있어. 후추라떼 맛있지.
먹는 시간보다 찍는 시간이 더 많네. 아, 셀카인가요? 오, 저 각도. 그렇지. MG샷. 이건 MG죠. 그렇죠. 누나, 뭐해? 어? 누구야? 어? 누나, 뭐해? 뭐해? 어, 여기 앉아. MG 애들이 찍고 원래 한복 디자이너인데. 아. 우와. 우와. 얼마 전에 새로운 디자인 옷들을 이제 SNS에 올렸었는데 누나가 그거 보고 DM을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보통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연락을 주시죠. 저는 MBTI가 완전 극이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DM을 보냈는데 뭐야 이게? 이게 누구랑? 뭐죠 이게? 아, 조연아구나? 아, 네네네. 아, 조연아 씨랑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직접 DM을 보냈는데 먼저 보냈구나. 섹시. 그냥 섹시라고 보낸 거예요? 응. 그게 뭐지? 네. 부서 없이 섹시라고 보냈다고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섹시. 아, 섹시해서 섹시라고, 네. 근데 부서 없이 섹시라고 한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또 이해가 되잖아. 돼요, 돼요. 범상치 않아. 그러네, 그러네. 이따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누구? 어플. 응? 어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데이트 앱으로?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고준희 씨가. 근데 고준이 성격이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소개팅이 아니고 맞선 어플이야, 맞선. 맞선 어플. 근데 그런 선 어플이라고 한다면 막 그런 거 급여나 막 뭐 학벌 이런 거 다 써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다 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눈팅만 하다가 촬영을 계기로 한번 용기를. 고준이 씨 성격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난 그럴 수 있을 거라 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플이구나. 이런, 이 어플이고. 근데 요즘 어플에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은 주변 사람들 막 그런 거 모으는 맞아 맞아 맞아. 있더라고. 얼굴 안 보면 되고. 맞선 어플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어플로 서로의 그거를 다 알고 만나는 거여서 그게 유행해? 하면은 해보자! 약간 아,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거 돈 내야 정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돈 냈어? 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솔직히 좀 조금 떨려. 떨리실 것 같아. 시간 거의 다 됐어. 7시 반. 내 갈까? 그래. 야, 하루가 알차네요. 진짜 이제 맛은 보러 가시네. 옆에 식당. 거기 빵집 옆에 바로 식당. 여기도 하풀이야, 하풀. 진짜 나타난다고? 어머머. 우와, 어? 저렇게 괜찮은 남자 나온다고요? 괜찮은 남자인 것 같은데? 저 어플에 다 나온다고, 저기? 실루엣이 아주. 키가 커, 일단, 봐봐요. 봐봐. 섭외한 거지. 아, 뭐야. 아이, 섭외라니요. 섭외라니요. 이거 그냥 믿음이 없어, 지금 선배님.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어. 자, 반응 보면 알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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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인데? 네. 잠시만요. 저 외투 잠깐만 보고 봤어요. 네. 어우, 몸 좋네. 스캔 해야 돼. 네.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안녕하세요. 그 어플에서 사진에서 봤을 긴장해줬어. 사실 아닐 줄 알았는데 진짜 배우님이 나오실 줄 몰랐어. 긴가민가 했구나. 진짜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물 따라 드릴까요? 아, 네.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근데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아, 근데 남자 얼굴 안 나오니까 좀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치? 네. 아, 저 얼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네. 뭐 하러 오셨어요? 저 여기 옆에 네. 빵집에서 네. 뭐 스케줄 있어가지고. 스케줄? 네. 얌미얌 스케줄. 저는 그 일 잠깐 하다가 바로 넘어왔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아, 안 찍어도 돼요? 아 사진 안 찍으면 찍으세요. 요새 제가 취미가 생긴 게 막 먹는 거 찍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도. 아 그래요? 나도. 아 그래요? 바로 반말하네. 어 바로 플러팅. 그럼 맞지? 어, 나도 그래 나도 이래요 그러면 뭔가 운명인가? 뭐 그렇지 그렇지. 어, 손이 떨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지금 뭐 뜨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 손이 왜 떨려요? 아 모르겠어요. 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야 너 솔로적 했잖아. 이거 네. 그린라이트지. 아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고진희 씨가 플러팅 기술 들어갔습니다. 뭘 보면 알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과하게 웃고 있잖아. 아, 별로 안 웃기거든요. 사실. 리액션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커요 지금 리액션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 오. 혹시 그러면은 그 이상형은 뭐예요? 돌직구인데. 그냥 나는 내가 좀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존중 평소에 많이 안 하죠. 존경 아닐까요? 대체로 사람은 무조건 존중해야 돼. 그게 예의죠, 네. 존중을. 제발 남들 존중 좀 하세요. 네.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아, 실수한 거죠? 네, 그죠? 아, 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저때 너무 긴장해서. 올해 들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못 찾았거든요. 네. 내가 좀 아직은 못 찾았어. 존중할 수 있는 네, 사람 좀 찾게 해주세요.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는 떨려서 나온 거네. 진짜 연하, 어때요? 연하는? 남자가 관심 있네. 관심 있죠, 당연히. 저도 근데 연상 되게 좋아요. 진짜? 네. 어 적극적이다. 그럼 남자 키 큰 사람 좋아해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커야지. 맞아, 맞아. 키가 크시니까. 키가 몇이에요? 와. 그거보단 커요. 그거보단 커요. 진짜요? 키 네. 몇이에요? 저 84. 키 진짜 크다. 그러면 몸 좀 약간 좋은 남자 좋아해요? 너무 대놓고 물어보네. 아, 요즘 스타일입니다. 안 좋으면 좋게 만들어야지. 운동 열심히 해요. 아.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플러팅 하는 거죠? 끊임없이 플러팅 하는 거는. 지금 고준 씨 넘어간 거 같은데요? 쌍내가 올라. 넘어갔네. 잘생긴 거 같아. 그런 거기런데 나갔어도 괜찮았겠다. 저요? 그럼 아, 저는 근데 여기 나온 게 더 좋습니다. 어이 진짜 같은데요? 설정 아닌 것 같은데. 말 놔도 돼요? 야 저놈 자식 말 논다네 저거. 말 놔도 돼요? 와. 그냥 준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준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좀 너무 급발진인데? 선 넘는데? 빠르다 빨라. 아 근데 빠르대요 요즘에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급발진인데? 사진보다 실물이 더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치? 아, 일단 너무 떨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전에 TV로만 보던 분이 앞에 진짜 있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볼 수 있나요? 와. 네, 아, 직진이죠. 직진남이. 아, 멋있다. 오케이, 좋아요. 자신감이 있네, 남들아.